인도의 4대 상카라차리아이셨던 스와미 라마께서는 스승인 바바지께서 악어가 가득한 강물을 건너오라는 말씀에 서슴치 않고 바로 강물에 발을 담그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 스승이 이사 등한 것을 시킨다고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악어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승인 바바지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실 만큼 큰 사랑과 헌신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믿음이 짧은 순간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스승의 말씀을 간절히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실천하고자 노력하셨던 스와미 라마께서는 상식 기준이나 자신의 판단 잣대를 고민 없이 무너뜨릴 만큼 스승의 가르침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배어 있으셨습니다. 배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제자들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라는 큰 믿음과 헌신,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기에 어떤 어려운 것도 두려움 없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제자들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이라는 큰 믿음과 헌신,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기에 어떤 어려운 것도 두려움 없이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흔들림 없이 수행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론만이 아닌 진정한 실천으로 요가행을 실천하셨던 스와미 라마의 말씀과 수행법, 그리고 그분이 지나오신 길은 지금도 세계의 많은 요가행자들에 의해 추앙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정확하고 절실하게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밝고 명확하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주변의 상황을 절실하게 그리고 밝고 명확하게 인지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실하게 그리고 혹시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해서 나와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는 꼭 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쯤이야 하고 미루거나 무시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